뉴저지에 이어 이번에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는 22일 치러집니다. 모두 4개 선거구에서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후보 5명이 막판 치열한 득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2014년부터 퀸즈보로청 예산국장을 역임했던 리처리 후보는 뉴욕시 19선거구에서 막판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19선거구는 한인 유권자 밀집 지역이어서 이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뉴욕 가정상담소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정부 예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앞세우면서 한인 사회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랑 우리 한인 커뮤니티 특별히 목소리를 내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싸우는 시의원이 되기를 위해 이제 출마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교육 예산이나 예산을 높이고 또 우리 자녀와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망을 보호하는 이유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중국계 유권자가 많은 20선거구에는 진보 성향의 정치인 존 최 후보가 중국계 샌드로 황 후보 등 5명의 후보와 대결하고 있습니다. 오클린가든, 베이사이드 힐즈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에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으로 일했던 린드 이 후보가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린드 이 후보는 그레이스 맹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We're at a very important critical moment for our community and for our city. We're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the COVID pandemic and also with the rise in Asian hate crimes that's happening in our communities.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voicing our concerns, that we have resources that are dedicated to help our communities. 26선거구에서는 뉴욕 한인회 정치적 신장 부회장을 맡고 있는 줄리 원 후보와 헌터 칼리 조교수인 헤일리 김 후보 등 한인 후보 2명을 포함 8명의 후보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시티, 서니사이드, 에스토리오 등을 포함하는 26선거구는 한인 유권자가 거의 없는 히스패닉계 밀집 지역에서 두 후보는 타민족 유권자를 상대로 힘겨운 득표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최초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화제가 됐던 얼트장 후보는 낮은 지지도대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